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제는 월급이 올랐든 말든 월급이 깎였든 말든 예, 상관없이 예, 전혀 상관없이 또 오른 항목이 하나 있네요. 고용노동부가 어저께 밝힌 내용입니다. 오는 4월 달부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 모레네.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예,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왔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얼마신가요?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매달 납부해왔던 고용보험료가 13,500원에서 4월 달부터는 16,500원으로 3,000원 더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동자 시대 김혜선입니다. 이야, 이렇게 그림이 신속하게 그려지나요? 며칠 전에 진우시에서 잡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이 된다. 지난 외환위기 직후인 99년도 이후에 12년 만에 고용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이 노동자들도 직접 납부해야 되는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현재 월급으로 받고 계시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료가 13,500원에서 6,5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와, 우리 월급쟁이들한테 예, 3,000원 오르는 게 어딥니까? 이게 또 전국의 이 월급쟁이들을 곱하게 해가지고 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또 이게 매달 거치는 금액일 텐데, 이렇게 해서 돈 장사하는 건가요? 와, 이렇게 해서 수익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뭐, 그, 실직자들한테 온전하게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금을 모아놨던 고용보험 기금 엄한 데다 써내겠다는 청사진을 배짱 좋게 뭐 밝힌 것도 아니고 밝힌 거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지들끼리 일을 그냥 쭉 진척시켜놓고 얘들아 우리 내일 그거 지어? 우리 지금 짓고 있고 내년에 그거 개관한 거 알지?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직업채용관이라는 거 예, 건물 짓는 데만 2천억 원 이 들어가고 예, 매년 운영비만 3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잡월드 내년 4월에 개관해 알지? 우리 나 얘기했다 뭐 이러면서 이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 이 고용노동부가 뭐 이런 씀씀이로 이런 정신 상태로 일을 쭉 해오니 돈이 남아 도는 게 있겠습니까?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뭐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하지만 근래 들어서 12년 만에 고용보험 료율을 올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율 몇 퍼센트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노동자들 임금 뭐 조금이라도 오르면 고용보험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인상되어 왔던 거는 부지기수 늘 있어 왔던 일인데 뭐 한쪽에서는 12년 만에 올리는 거니까 니들이 이해해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뭐. 네.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들은 인상된 노동자들대로 또 임금 인상된 노동자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또 깎인 노동자들은 깎인 노동자대로 고용보험도 깎아준다는 것도 아니고 요율을 인상시킨다고 하니까 뭐 월급이 뭐 얼마 깎였는지 뭐 50%가 깎였는지 뭐 단돈 1만 원이 깎인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율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노동자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이 가중치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방송 즐기시는데
좀 장애가 있으신가요?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몇몇 분 계신 것 같고요. 예,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더니,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더니 웬 거? 예, 여러분들 다 이제 눈치채셨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편하게 했던 거, 무슨 동반 성장견을 지금 또 뭐 예, 스캔들에 휩싸여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정아 씨가 폭로해가지고 예, 정운찬 전 총리께서 예, 입방아에 오르고 있잖아요. 이 양반도 사실은 뭐 낙하산 아닌가요? 예, 예. 정운찬 총리 예. 모양 빠지게 이제 총리 뭐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이제 퇴임한 이 운찬이 형인지 아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우인 것 같은데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하나 창출해줘야지. 그래도 조금 날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는데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뭐 이러면서 동반 성장위원회라는 거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요. 떡하니 만들고 또 각종 무슨 뭐 누군가요? 또 그 양반 이재호 양반이도 들어가 있는 무슨 이름이 뭐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위원회도 뚝딱 하나 만들어내고 죄다 그냥 이명박 주변의 낙하산 인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분명하게 예. 진짜 확실하게 창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 지금 국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국민들, 당장 서민들,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하라고 했는데 떡하니 이렇게 엄한 일자리 창출들을 하고 있고 이 아까 자벌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건물 짓는 데만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요 2천억이라는 돈이 예, 지금 실업 급여 뭐 고용 보험 료율을 올린다. 뭐 재정 적자다. 큰일 났다. 몰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에 이 돈 고용보험기금에서 다 전액 유용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2천억 원이 실직자 5만 5천여 명, 뭐 6만 명에 가까운 실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해마다 그런 돈이에요. 당장에 2천억 원이 이 자벌드로 나갔을 때 5만 5천여 명, 지금 당장에 일자리도 없거니와 일터가 있었다가 쫓겨난 이 실직한 노동자들 당장 5만 5천 명에 대한 이 처우 문제 아주 짧은 기간에 그래도 다음 고용, 다음 노동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같은 건 보험인데 이거 이제 허공으로 붕 뜨는 거죠. 아, 큰일 났다.